미국에 사는 여성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은 가정폭력에 희생된다는 게 LA 경찰의 통계입니다. 줄어들던 가정폭력 범죄도 요즘 다시 늘어나면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의 왕국이라 할 수 있는 텍사스주가 국무부와 멕시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인 수감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골수를 기증받아 생명을 건졌던 성덕 바흐만 군의 기적을 재현하기 위한 장기 골수 기증 캠페인이 다시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들도 참여하는 캠페인 헌정 노래도 제작 중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 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아베 총리로부터 더 이상 야스쿠니 참배를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남아공 정부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대형 동상을 공개했는데 이 동상의 귀 안에서 토끼 조각물이 발견됐습니다. 제작자들이 몰래 새겨넣은 것으로 그 의미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에 사는 여성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은 가정폭력에 희생된다는 게 LA 경찰의 통계입니다. 줄어들던 가정폭력 범죄도 요즘 다시 늘어나면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he was 24 weeks pregnant. This is their third child. And on this particular date, he decides to punch her, kick her, and leave her in the bathroom. 9초.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명의 여성이 폭력을 당합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는 여성은 300만 명. 이 중 4천 명은 목숨까지 잃습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여성이 피해자인 폭력 범죄가 450만 건임을 볼 때 가정폭력이 여성 상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한 범죄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We ask the question, have you ever been threatened with a gun? Many reports of yes. It's like 10 times more chance that the victim will be, the women in particular, will be murdered. 이에 LA 경찰국은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범죄자들의 총기를 압수하고 다시 손에 넣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e LAPD gun unit. If we harass these defendants enough, maybe they'll turn their guns in. And if not, they're going to go back to jail. And the judges will keep them locked up.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stay in the house with a gun in the house. It's unacceptable and it's just not going to happen anymore. 또한 앱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총기를 회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폭력 범죄자들의 총기를 사용한 가정폭력을 막겠다는 설명입니다. The system has named all individuals who lost your gun rights. Come on, every gun that individual has, we will have it legally buys. We will know about it's a crime. If it's not turned that gun in, his name goes into the app system.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남자아이는 성인이 돼서 배우자를 학대할 확률이 비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어린아이에 비해 두 배나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천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사형 집행의 왕국이라 할 수 있는 텍사스주가 국무부와 멕시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인 수감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 속에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멕시코인 46살 에드가 타마요. 20년 전 텍사스 휴스턴에서 경찰관 가이 가디스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독극물을 주입받은 그는 17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동안 교도소 밖에서 가디스 가족과 동료 경찰관들은 지지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형은 진짜 피해자가 누군지 가려주는 정의의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I'm glad this is over and a little bit of my shredded heart is feeling better. 이와 반대로 멕시코인들은 사형 집행을 앞두고 타마요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미 사법 당국이 타마요 체포 직후 멕시코 영사에 통보하지 않아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 만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if our nationals don't have a review on their judicial processes,
will be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케리 국무장관의 사형 중지 요청을 텍사스 주가 거부하면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캐나다의 한 실버타운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0명이 실종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고령자들이어서 희생이 더 커졌습니다. 이경기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화마가 사납게 번집니다. 불길은 50여 명의 노인이 살던 3층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난 불로 5명이 숨졌고 30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들 역시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My mother, she's blind. To move this person first, okay? And she's still there. I can't believe it. 50여 명의 거주자 대부분은 75살이 넘었고 절반 이상이 85살 넘은 고령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휠체어, 보행기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일부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을 보고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웠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Firefighters were out there carrying elderly people to put them in a safe place. 여기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실종자 수색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 모두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There's a difficulty with the scene given the fact that a lot of water was used to put out the flames. Given the fact that this water is frozen. 소방대원들은 노인들이 참변을 당한 이번 화재가 지옥 같은 밤이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지난 96년 기적적으로 골수를 기증받아 생명을 건졌던 성덕 바우만 군을 기억하실 텐데요. 골수 기증자를 기다리던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KBS를 통해 전해지면서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 기증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었습니다. 당시 도움에 나섰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그때의 취지와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던 공군 사관생도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 군. 양부모와 함께 골수 기증자를 애타게 찾던 그의 소식은 미주 한인사회로 그리고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를 살리자는 구호의 손길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한인사회에서는 대규모 자선 공연까지 열렸습니다. 한국의 가수들이 LA까지 건너와 재능 기부에 나섰고 한인 500명이 골수 기증을 등록했습니다. 공연에서 얻어진 수익금 2만 불을 이 아시아 골수 기증협회에다 전달을 해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공연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 서한국 씨가 미국으로 건너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바우만 군은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흘러 도움에 나섰던 단체와 한인들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아시안 골수기증협회와 당시 자선행사를 열었던 한인기획제작자들은 한인들의 골수기증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매 주말마다 한인타운에 마련된 상설 부스를 통해 한인들의 골수기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같은 경우, 아시안 같은 경우는 일치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숫자를 많이 증가시켜야 그런 저희의 형제나 또한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캠페인과 함께 쓰일 헌정 노래 제작도 진행 중입니다. 장혜진 씨와 김현철 씨 등 한국의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를 확정했고 그래미 5회 수상에 빛나는 믹싱 프로듀서 게레로 마우리시오도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유튜브와 공연, 여러 자선 사업을 통해 얻게 될 노래의 수익금은 전액 골수기증협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증을 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기증을 하신 분들이 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살렸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리고 싶은 게 이 노래의 취지고요. 꺼져가는 생명을 살렸던 한인사회. 그때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군 일본에 대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 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아베 총리로부터 더 이상 야스쿠니 참배를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한중일 3개국 마지막 방문지로 일본을 찾은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
회담 상대인 오노데라 일본 방위 대신과의 인사 자리에서부터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합니다. 최근 잇따라 열린 미일 간 외교 접촉을 통해 미국은 일본이 과거사, 영토 문제로 주변 국가 대립하는 걸 끝내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장애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은 아베 총리로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침략 전쟁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요청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이 같은 외교적 움직임이 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 1을 위해 온갖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 정부.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이라는 미국이 원하는 답을 어떻게 내놓을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유럽과의 경제통합 실패에 항의하는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연규선 기자입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듯 검은 연기와 화염이 키예프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타이어에 불을 붙이며 바리케이트를 치는 시위대. 군경은 장갑차를 동원해 맞섭니다. 야권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시위대 5명이 숨졌고 그 가운데 4명은 저격수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의 경제통합이 부산된 데 항의에 시작된 시위가 이 같은 유혈 충돌로 격화됐습니다. 특히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 경찰이 시위자 한 명을 나체로 세워놓고 가혹행위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상은 있었지만 시위를 중단시키진 못했습니다. 미국은 시위대 강경 진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럽연합 역시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방과 러시아 간의 힘겨루기 양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기선입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동상 귀 안에 토끼 조각물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동상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박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넬슨 만델라 동상 제막식. 높이 9m, 무게 4.5톤의 대형 동상입니다. 환한 미소를 머금고 두 팔을 벌려 세상을 품은 모습입니다. He is embracing the whole nation. He is advancing to the nation to say, let us come together. Let us unite. 그런데 한 달 뒤 동상의 오른쪽 귀 속에서 토끼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두 귀를 쫑긋 세운 분명 토끼입니다. 이 난데없는 토끼 조각은 두 명의 동상 제작자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상 발 부분에 작가들의 서명을 새기려고 했지만 남아공 정부가 안 된다고 하자 서명 대신 토끼 조각상을 만들어 몰래 귀 속에 붙여놓은 겁니다. 왜 하필 토끼일까? 현지 아프리칸스어로 토끼란 말은 서두르다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서명도 못한 데다 촉박한 동상 제작 시간에 항의하는 뜻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토끼 조각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토끼 조각을 그대로 놔두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생전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던 마디바 만델라. 토끼 소동 속에 동상 속 그의 미소가 더 선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